네, 두 번째 이슈는 퓨처캠의 기술 개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제 퓨처캠이 기대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용 양정자 방출 단층 촬련, 이게 좀 어려운데 PET이라고 하거든요. PET라고 하는데 이 방사성 의약품 FC705의 기술 수출 본계약 체결이 예상대로였다면 10월 내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약 체결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퓨처캠에 따르면 이제 상대 계약 상대 회사인 중국 HTA와 본 계약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쳤지만 이 HTA의 모 회사인 CNCV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원래 계획되었으면 10월 안에 이제 본 계약이 돼야 됐다는 이야기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4월 말에 퓨처캠은 말씀드렸던 중국이 HTA와 FC705에 대한 물질의 기술 수출 본 계약에 앞서서 이제 텀씩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텀씩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조건들이 미리 상호 협의해서 좀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뭐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문서들을 말합니다. 아, 네. 네, 이제 이 텀씩 계약에 따르면은 이제 HTA와 이 퓨처캠이 4월 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월 이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즉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내로 본 계약이 체결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면 6개월 이후면은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사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네. 퓨처캠 쪽에서 따라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 계약이 이제 10월 내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기술 수출에 어려움이 생긴 것 아니냐는 뭐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퓨처캠 측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본 계약 체결 시점이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10월 내로 HTA와 본 계약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 계약 조건 등 협의는 다 했고 네. 계약서에 사인은 안 한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협의는 이미 다 됐고 이제 네. 그 모회사 쪽에서 아직 뭐 승인이 안 나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일정상의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일정상에는 문제가 없고 네. 본 계약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본 계약상에도 이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도 보이긴 한데 일단 이제 퓨처캠 측에서 만약에 계약이 파기됐다면은 그것을 공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공시가 안 나와 있다는 점에서도 뭐 아직까지는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출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뭐 계약금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퓨처캠이 텀식 계약을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환 의미가 없는 선급금 업프론트라고 하는데요. 약 120억 원의 순 매출액에 따른 별도의 로열티 최대 18%를 15년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 임상 개시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1년 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250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FC705군요. 네. 요 다시 물질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아, 네.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FC705의 경우 전립선암에 과발현되는 단백질 PSM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전립선 안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표적해서 화합물에 치료용 동위원소 177 루테튬을 도입한 치료제입니다. 좀 더 이제 설명드리면 반감기가 7일 미만인 방사성 동위원소 177 루테튬을 분자 의약품에 부착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당 물질은 전립선암에 축적돼 항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암세포가 다량으로 발생한 항원에 결합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대한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FC705의 경우에는 알부민 결합체가 도입된 2세대 의약품에 속하며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친수성이 높아 비특이적 결합에 기본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임상은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2상과 2회 이상이 진행 중인데요. 국내 임상 이상의 경우 임상 참여 환자에게 8주 간격으로 이 약품을 6회 투여하게 되는데 현재 최대 5회까지 반복 투여를 마친 상태입니다. 임상이 뭐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2회 이상의 경우에는 20명의 환자에게 반복 투여로 효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FC705 개발 현황이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자,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강점이 있습니까? 이제 전립선암 대상으로 이제 FDA 허가를 받은 방사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 FC705의 경우에는 FC705이 직접적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FC705의 경우에는 이 플루빅토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 대비
훨씬 더 적은 용량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용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부작용도 더 덜할 것으로 당연히 뭐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플루빅토의 경우에는 FC705 용량의 2배가량의 이제 용량이 투여가 이루어지는데요. 침샘과 신장 등에서 피폭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는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C705 개발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시장 규모 차원에서도 미국 시장 조사 컨설팅 기가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제 시장이 2018년 약 25조 원에서 연평균 8.63% 성장해서 내년에는 약 42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에만 성공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피처캠의 FC705 기술 수출에 관한 내용 알아봤고요. 본 계약 체결되면 이 시간에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